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끌면서 내가 언제쯤 뭐를 해야 될지 그런 거 정리한 거니까 메모하셨다가 아니면 기억이 안 나면 한 번씩 다시 영상을 보시면 되고 여러 번 보시는 게 전 좋죠. 소모품 교환 그것만 잘 해주시면 정말 건강하게 오래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자동차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전에 제가 수리했던 X5 40D 첫 편 영상을 보면 겨울에 추운 잠바를 입고 찍는 영상이었어요. 지금 제가 반팔을 입고서 덥다고 에어컨 켜고 있어요. 다음 작업은 겨울에 할지도 몰라. 또 다시 그때 타이밍 체인 교환하고 엔진 쪽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일 교환을 한번 저희 김해공항점 오픈할 때 거기 가서 오일 교환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주차를 해놨는데 오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바닥 주차장 바닥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해봤더니 인터쿨러가 터져 있었더라고요. 이 차가 입고된 당시에는 오일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사실 밑에가 막 범벅이 돼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샜는지 확인이 안 됐었어요. 유의가 될 만한 것들을 전체 다 교환을 하긴 했었는데 인터쿨러 자체가 터진 거는 미처 발견을 못 했었고 그래서 지금 부품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때 작업 이후로 주행을 좀 해가지고 엔진오일도 한 번 더 교환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각종 오일류도 오늘 같이 교환을 하려고 해요. 자, 한번 차 떠서 일단 어디서 샜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반짝반짝해요. 여기만큼 요거 바로 위에 인터쿨러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이게 기름이에요. 요거 사인해도 되겠는데. 우와. 와우. 오, 이거 봐. 엄청나네. 짜자잔. 아이고 씨. 야, 그래도 오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다 샜다는 거지. 자, 인터쿨러 여기 보면 기름이 엄청 많아요. 오버런은 안 일어나겠네. 오일이 다 드레인 돼서. 아, 좋은 질문이에요. 오일이 지나다니는 통로는 당연히 아닌데 터보에서 오일이 전혀 안 흘러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터보에서 조금씩 나오는 오일들이 보통 인터쿨러에 고여있고 여기에 고여있던 오일들이 흘러내린 거기 때문에 공기가 지금 새는 거예요, 이 상태면. 일단은 터보에서 나온 공기가 어쨌든 여기서 많은 양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약간이라도 밖으로 누설이 됐었던 거고 누설이 되면 아무래도 출력에 영향을 아주 약간이라도 미치겠죠. 많이는 안 미쳤을 거예요 아마. 누설이 돼서 제일 중요한 게 오일이 흐르고 흘러온 오일로 지저분해 보이는 게 문제예요. 지저분한 게 문제거든. 아마 저 이제 인터쿨러 터지는 원인들은 대부분이 차체 요 차 같은 경우는 제일 하단부에 있다 보니까 주행 중에 날라오는 돌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승용차들도 많이 그래요. 자, 요거는 신품 인터쿨러. 이제 인터쿨러 교환했고 오일이 누유되는 지점을 수리했어요. 파워펌프에서 아주 약간씩 새는데 그건 한번 좀 지켜보는 걸로 하자고요. 일단 오일량이 줄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파워펌프는 수리가 안 되니까 어셈블리 교환인데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파워펌프 일단 보류.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운행을 별로 안 하면 그냥 1년 아주 많이 한다 그러면 1년에 4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많이 한다는 기준은 1년에 한 5만 킬로 이상. 엔진오일 얼마마다 걸어? 저는 3천이네. 2500. 3천이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오일 갈면 한 30만까지는 체인 안 끊어지겠지? 너무 큰 욕심이야? 이게 한 20만 정도에 보통 체인이 끊어진다고 정상적으로 봐야 되거든? 이 차가 지금 14만이야? 16만이야? 관리만 잘하면 한 30만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거든? 솔직히 30만 가면 끊어줘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30만이면 내구성 얘기할 수 없는 거지.
비나 오일 잘 갈아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 몇 개야? 5개까지 6개입니다. 이거 6개야? 네. 아우디 오일 갈다가 그냥 떠들다가 8개 낸 거 알지? 아 근데 오일장 찍으니까 정상이라고 해서 그냥 타고 있어. 부드러워. 이거 필터 안 좋아?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2012년도에 이 X5, X6 보고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저런 차를 탈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토미션 오일. 트랜스미션 오일은 엔진의 동력을 이제 속도를 변환시켜주는 장치인데 트랜스미션에 들어가는 오일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 후륜 기반의 이런 오토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8만 정도에 한 번씩 교환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시내 주행이다. 한 5만에서부터 한 7만 사이에 교환해 주시면 좋아요. 짧은 거리 주행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가다 서다를 반복해요. 출발할 때 몇 단으로 출발할까요? 1단 출발하죠. 그리고 2단, 3단, 다시 정지. 1단, 2단, 3단, 4단 정지. 일을 많이 하면 미션은 당연히 오일을 빨리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주행거리로만 따지기에는 되게 힘든 거예요. 장거리 주행,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8만에서 10만 사이 정도 그렇게 교환하시면 돼요. 고속도로 많이 타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빨리 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고속도로를 타면 이거 지금 8단이니까 8단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8단으로 계속 항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실상 미션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요. 킥다운을 쓰지 않는 이상은. 자, 오일 한번 교환해봅시다. 한 번도 안 갈은 거잖아, 이거. 네, 출고 오일팬인데. 쇳가루는 엄청나군. 엄청나지, 이거? 쇳가루, 여기. 이 미션 오일을 교환할 때, 미션을 어떤 치료를 한다는 목적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인터넌스의 개념이잖아요. 미션에 아무런 불만이 없는 차에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정도의 교환만 해도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고 메인터넌스로서 충분해요. 그래서 미션 오일 교환을 뭐 순환식으로 하는 게 좋다, 펜을 탈거하는 게 좋다, 두 가지가 항상 의견이 분분한데 어느 쪽으로 해도 좋아요. 순환식의 장점은 잔류 오일까지 전부 다 빼고 신유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펜에 달려있는 오일 필터를 교환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 단점은 이 미션 오일 가격이 고가예요. 장비를 사용하면서 오일 양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죠. 고장난 게 아닌데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면서 교환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탈거하고 교환하는 방식이 조금 더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방식이고 탈거하고 교환하는 방식의 장점은 비용이 좀 저렴하고 필터를 교환하는 게 장점이라면 당연히 잔류 오일을 100% 교환을 못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가장 좋은 거를 따진다고 하면 장비로 교환하고 펜을 갈아요. 그러면 돼요. 싸우지 마요. 돈을 많이 내고 작업을 두 가지를 다 하면 돼요. 멀쩡한 차 메인터넌스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면 환자죠. 적당한 선에서 메인터넌스를 하는 거예요. 차가 앞으로 향후에 생길 문제가 없고 내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수리만 하면 되거든요. 요 미션은 드레인필 방식을 별로 선호하진 않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비용 비례 효율이거든. 무슨 작업이든지. 제일 좋은 건 미션을 바꾸는 게 제일 좋지 뭐. 1200만원인가 밖에 안 하니까 더 좋은 거는 미션을 갈 때마다 새 차를 바꾸는 게 제일 좋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구동은 했나? 탈륜 구동이기 때문에 전륜으로 동력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게 별도로 달려있어요. 요거는 미션과 또 다른 오일이 들어가요. 주입구만 있고 드레인 없지? 네, 없어요. 드레인이 없다는 건 이제 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무교환 오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교환해야 돼요. 트랜스퍼 케이스 제 영상에서 보면 분해 조립하는 영상들 진짜 많은데 그게 고장이 왜 나냐면 진짜 오일 안 좋아서 그래요. 지저분해진 이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습식 다판 클러치가 이 달면서 그 가루들 우리 브레이크 분진처럼 분진이 생겨요. 분진이 생긴 게 오일에 계속 섞이면서 디스크의 마모를 촉진시키거나 고장을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얘도
교환을 해주셔야 되고, 없으면 빨아서 교환을 해야 돼요. 빨아서. 얘는 통상 한 4-5만에 가려고 하고 싶지만 8만 정도의 미션 오일 교환할 때 같이 교환하는 걸 추천을 해요. 최소한 그때는 교환을 해야 된다.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차량 관리의 팁들을 들어보면 특별한 거 없어요. 대부분 오일 잘 갈으라는 얘기거든요. 오일만 자주 갈아줘도 차량 관리에 한 7, 80%는 먹고 간다. 모든 고장의 시작은 오일 교환을 안 해서 그래요. 그치?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아? 네. 자, 저 오일도 거의 투명에 가까운 오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석션을 당겨서 드디어 차를 한 대 정리했어. 보냈어. 다 정리하고 싶은데 탈 줄을 몰라서 차량 개수를 일단 절반으로 줄이는 거를 목표로 이차 먼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 색깔이 원래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투명한 색깔. 이번에는 브레이크 플루이드 장비 설치하려고 해요. 오일 중에 수분이 침투가 돼서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플루이드는 수용성 오일이에요. 보통 이제 오일이라는 표현 안 쓰고 플루이드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미션도 미션 오일이 아니라 미션 트랜스미션 플루이드, 플루이드라는 표현이 맞아요. 브레이크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2년에 4만 킬로 정도에 한번 교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에 이제 수분이 침투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긴 한데, 2년이 넘고 4만 킬로가 넘었으면 교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플루이드를 교환 안 한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안 듣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 플루이드의 큰 특징이 끓는 점이 높다는 거거든요. 끓는 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수용성 오일이니까 물을 흡수해서 끓는 점을 낮춰버리고, 낮추면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밟았을 때 과도한 브레이킹으로 인해서 나는 열로 브레이크 오일이 끓어버려요. 끓어버리면 베이퍼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환을 하는 거고,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브레이크 플루이드를 교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분이 침투가 되면 물은 약간 아래로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캘리퍼 하단 부위에 녹이 나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또 하나는 브레이크 라인에 치석처럼 물때가 끼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미국 차들 가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플루이드는 2년에 4만 킬로 그 이전에 교환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냥 2년에 한 번씩 교환한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게 외우기가 힘들어. 저도 이제 차가 여러 대니까 언제 오일 교환하는지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이 정비 없어라 저는 생각나면 하면 되는데, 보통 분들은 내 생일이 있는 해 그때 오일 교환하고, 내 생일이 홀수 해에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고, 그렇게 정하면 되죠. 자, 수분 한번 볼까요? 오, 상태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저게 이제 수분을 감지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으면 위에 빨간불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수분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교환할 거예요. 가급적이면 때가 되면 교환해 주는 게 좋아요. 강원도 쪽에 도로를 타다 보면 내리막길에 왜 브레이크 파열됐을 때 왜 대피 장소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냐면,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브레이크 오일이 끓고, 끓다 보면 베이퍼락이 생겨서 브레이크의 작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버려요. 과도하게 브레이킹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브레이크 플루이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도 문제가 돼요. 우르스 너무 광고해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영상에서 우르스라고 하니까 우르스 아니라고 뷰리트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독일어입니다. 영어가 아니라 그러는데 저는 우르스라고 읽어요. 우르스. 브레이크 플루이드 교환할 때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은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서 가장 먼 동승석 뒷바퀴, 운전석 뒷바퀴, 그 다음에 동승석 앞바퀴, 운전석 앞바퀴, 그 순서대로 빼주고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뒤에부터 먼저 빼는 게 더 좋은 이유는 라인에 있는 오일도 쭉 먼저 다 빼고 마스터 실린더에 있는 리저브의 오일들을 한번 갈아내주는 역할을 해주고, 뒤에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앞에 빼주면 방향은 사실 어느 쪽 먼저든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도 계속 저쪽부터 했던 게 습관이 돼서 항상 저쪽부터 하고 있어요. 디퍼렌셜 플루이드는 보통 이제 후륜구동 기반인 차량들을 리어 디퍼렌셜이 달려있어요. 전륜구동 차량들은 앞쪽에 미션하고 같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디퍼렌셜이 따로 있지 않아요. 후륜구동의 기반들은 리어 디퍼렌셜, 사륜은 프론트랑 리어 디퍼렌셜 두 개가 달려있고, 이 안에 기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아의 쇳가루가 나와요. 교환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BMW에서는 드레인을 만들지 않았어요. 전륜만 드레인이 있어요. 그러나 교환해야 돼요. 한 400만 원 정도 해요, 고장 나면.
부품값만 작업비 들어가면 한 500 가까이 들어가겠죠. 뭐 400, 한 560. 미국 차의 경우는 제가 한 3만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독일 차 같은 경우는 보통 4만에서 길게 타면 7, 8만 얘기를 해요. 저는 4만 추천해요. 4만. 브레이크 플루이드 교환할 때 같이 교환해 주시면 아주 좋고요. 디퍼렌셜 교환하고 미션을 교환할 때는 같이 교환하고 중간에 한 번씩 교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까매. 까맣고 이 까만 게 때란 말이죠, 때. 어우, 냄새. 발꼬락내 같은 냄새. 왜 맡아보는지 알아요? 발꼬락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후륜 기반의 사륜 구동만 있는 프론트 디퍼렌셜. 이 오일도 이쪽 축에서 수직으로 들어오는 축을 수평으로 바꿔주는 그 역할도 하고, 양쪽에 바퀴의 회전 편차를 맞춰주는 역할도 하고, 마지막으로 바꾸는 게 종단속 기어라고 하는데 종단속 기어가 들어가 있고 바퀴의 양쪽 좌우의 회전 편차를 맞춰주는 게 디퍼렌셜 기어라고 해요. 있어요 그런 거. 때가 되면 오일을 교환해야 돼요. 쇠가루가 나오니까 당연히. 리어 디퍼렌셜과 마찬가지로 2년에 4만 킬로 정도에 교환해주는 게 좋고, 앞에가 오일이 좀 적게 들어가요. 물론 앞에가 동력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뒤에보다 더 수명이 더 길기는 하지만 오일이 들어가는 양이 더 적기 때문에 오염이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교환해주면 돼요. 2년에 4만 정도. 오늘은 여기까지. 국물류는 다 교환했어요.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부동액은 언제 교환하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부동액은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BMW의 경우는 교환 주기 이전에 냉각수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본의 아니게 교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액 교환은 따로 안 했고, 이 차는 엔진을 작업하면서 이제 부동액이 다 빠졌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동액이 들어갔어 가지고 그거는 생략을 했어요. 미션 오일 교체하고 나서의 증상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왜냐면 제가 매일 타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차량 상태를 잘 몰라요. 어쨌든 지금 차 상태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은 나거든요. 당분간은 그냥 타도 되는 차의 상태로 보여줘요. 딱 출발하고 변속할 때 한번 툭 하는 느낌이 나는데, 요거는 좀 학습을 한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요런 뭐 스위치류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준비는 해놨는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데 페인트 까진 것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네요. 지금 바빠서. 오늘의 작업은 그냥 일반적인 메인터넌스니까 시운전 하면서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끌면서 내가 언제쯤 뭐를 해야 될지 그런 거 정리한 거니까 메모하셨다가, 아니면 기억이 안 나면 한 번씩 다시 영상을 보시면 되고, 여러 번 보시는 게 전 좋죠. 자동차는 뭐다? 자동차는 오일만 잘 갈아줘도 잘 안 고장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모품 교환, 그것만 잘 해주시면 정말 건강하게 오래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자동차는. 카센터에 들어오면 다 고장난 차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상이 다 그런 것만 보여지는 거고, 내구성이 떨어지네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엑스파이브인 승차감 어쩌냐 이거. 이 달고지 같은 느낌. 레인지로바 사고 싶다. 가자. 오. 와, 가속 죽인다. 역시 레인지로바 사고 싶다. 솔직히 아, 고급지다 그런 느낌보다는 화물차 같은 느낌 플러스 탱크 아닌가? 나는 그런 거 좋아. 화물차라고 하면 또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의 화물차가 아니라 정말 힘 좋은 화물차의 느낌. 차가 단단해서 정말 나를 어떠한 사고에서도 지켜줄 것 같은 느낌? 이 40D가 핸들이 좀 더 가볍고, 지난번에 제가 만들어서 정리했던 XX 핸들이 약간 좀 더 무거워요. 그리고 터보가 두 발짜리인 차가 똑같은 엔진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짜리보다 이 달릴 때의 그 까랑까랑하는 이런 느낌이 좀 더 좋더라고요. 저는 이 차를 정리하지 말까? 나머지 복원할 게 좀 남아있는데 어떤 복원을 할지 고민을 좀 해보고 계속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진짜 뵐게요. 이게 아, 도색해야 돼. 도색. 저 뒤에 좀 기스난 데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진짜 끝.